재밌어. 나는 나라 말할 땐 도로 봉시 도는 보리보리 나를 대치는 모리모리모리 밀어모리 보림 그래그래 우리 둘이 그리그리 안녕하세요. 비디오 클래스의 타저입니다. 방금 나온 영상의 효과 되게 멋있지 않나요? 오늘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제가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다른 외부 영상 작업을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을 만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영상을 FTFT에 불러왔습니다. 재생해보자면 이런 영상이에요. 이 두 영상은 서로 각기 다른 곳에서 찍었는데요. 지금은 일단 그냥 단순하게 컷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송읍읍님이고요. 아무튼 이 영상을 바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게요. 아니면 여기에 회전을 추가한 버전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짜잔. 슝.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네, 이것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버전이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밖으로 이렇게 빠지는 버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회전이 추가된 버전이죠. 이 효과는 촬영 때 이 효과를 넣을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찍은 다음에 나중에 효과를 넣어도 괜찮아요. 아무 영상이나 써도 되게 멋있지만 조금 더 멋진 영상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약간 샷 사이즈가 다르면서도 이렇게 비슷한 구성이 있는 이런 촬영본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되게 자연스러워 보일 거예요. 마치 이런 걸 보면 되게 자연스럽죠. 여기는 지금 이제 클로즈 샷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더 넓은 화각의 장면이 나오니까요 되게 자연스러워 보일 겁니다. 자, 아무튼 이 효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원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레이어의 위치는 사실 크게 상관없어요. 이게 위로 가 있어도 되고 얘가 위로 가 있어도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 중간에 발을 딱 놓는 건데요. 이렇게 발을 딱 놓는 아주 좋은 방법은 쉬프트를 누르면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가 중간을 딱 찾아줘요. 여기 딱 중간이 여기죠.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이 레이어의 맨 끝머리에 바가 닿아 있죠. 얘를 확대해보면은 이렇게 이 레이어의 맨 끝머리에 바가 닿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이제 이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얘는 이제 꺼도 이제 차이가 없죠. 바로 얘만 보이기 때문인데요. 한 칸 옮겨서 여기서 한번 작업을 시작해볼게요. 얘를 누른 다음에 사각형을 누르고 트랜스폼 스케일의 스톱워치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약 10프레임 앞에 가서 키프레임을 만들어줄 건데요. 어떻게 가냐면 컨트롤 쉬프트 옆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10프레임씩 이동이 됩니다. 이쪽은 6프레임이고 이쪽은 16프레임이 써있죠. 이렇게 누르면 10프레임 앞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짠 찍어줍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얘는 스케일을 이렇게 줄여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줄이냐면 대충 50이 가깝게 50으로 해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재생했을 때 영상이 이렇게 나오죠. 자, 딱 봐도 수정이 필요해 보이죠. 자, 지금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얘를 축소시켰을 때 배경이 나오죠. 뒷배경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백그라운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백그라운드를 이 영상에 복사된 걸로 채울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이펙트 창에서 타일 TILE를 검색하면 여기 CC 리프 타일이 있을 거예요. 이 CC 리프 타일을 얘 앞에다가 가져와 줄게요. 그러면은 이런 게 뜨죠. 여기서 expand light 이거 값을 다 늘려주세요. 한 넉넉하게 3000으로 늘릴게요. 3000을 복사해서 이 아래 거에도 다 적용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하지만 이거 되게 어색하니까 리피트가 아니라 언폴드로 해줄게요. 언폴드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 타일이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니까 이 앞에다가 스케일을 120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커진 상태에서 시작되게 할게요. 그러면은 좀 더 괜찮아질 거예요. 자, 120에서 50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얘 그래프를 만져줄 건데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래프 에디터를 눌러줍니다. 이제 이 그래프 에디터가 저랑 다르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그래프 에디터는 여기를 눌렀을 때 에디트 밸류 그래프라고 나와요. 그런데 저와 화면이 다른 경우는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일 겁니다.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에디트 밸류 그래프를 조정할게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두 개를 다 선택한 다음에 얘를 눌러주세요. 아니면은 F9을 눌러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와 똑같이 따라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조절할 겁니다. 그런데 딱 유의할 점이, 이게 배지어인데요, 이 배지어를 당길 때 이렇게 얘의 선 더 위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히 이 정도로 이 선 좀 아래, 이 선 좀 아래 여기다가 이렇게 두시고, 얘도 이렇게 당기는데 얘를 당길 때는 쉬프트를 누르면서 당기면 돼요. 쉬프트를 누르고 이만큼 당기면 됩니다. 이 맨 끝 프레임에서 한 프레임 앞으로 오면은 이 화면이죠. 이 화면이 좀 더, 아이고 좀 더 나올 수 있게 이 베지어를 살짝 이렇게 기울여 주세요. 조금 더 곡선이 완만해지죠. 얘는 좀 더 이렇게 당기고 쉬프트를 누르면서,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 모양을 만들어 줬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여기서 이것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모션 블러인데요, 이것을 누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얘를 체크하게 되면은 모션 블러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모션 블러가 뭐냐면은 동작 흐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동작이 있을 때 이렇게 흐려지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이 모션 블러는 바로 여기 맨 끝 프레임, 여기 이제 움직임이 끝났을 때 프레임은 모션 블러가 잘 안 생겨요. 이 정도로 되게 얕게 생기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그래프를 꺼주고 저는 얘를 옆으로 한칸 옮겨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슝 이렇게 되죠.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을 만져줄게요. 이 레이어를 누른 다음에 S를 눌러서 스케일을 켜주세요. 스케일을 켠 다음에 이제 또 첫 번째 프레임에서 이렇게 눌러주고, 이번에는 10프레임을 두 번 가서 20프레임, 하나 둘, 20프레임 뒤로 가주세요. 다시 얘를 눌러서 앞에 키프레임으로 가준 다음에 스케일을 키워주세요. 이 정도로 한 300, 350 정도로 키워주세요. 이렇게 쭉 다시 100으로 빠지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그래프를 만져줘야 돼요. 그래프 에디터를 눌러줍니다. 자, 이 스케일을 누르신 다음에 다시 F9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똑같이 아까처럼 아까랑 반대죠.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Shift를 누르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살짝 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도 역시 모션 블러를 체크해주고요. 그러면은 슝. 자, 이렇게 작업이 완료된 것 같은데요, 한번 재생해 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작업을 해도 잘 어울리는 영상이 있지만 안 어울리는 영상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프레임의 그 그래프나 아니면은 키프레임의 이렇게 길이 등을 조절하시면서 가장 예쁜 그림을 찾아야 돼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다시 그래프 에디터를 켜주고, 좀 더 앞을 길게 해서, 좀 더 많이 빠지도록 해야겠다. 50이 아니라 한 30 정도로 마지막에. 자, 이제 여기서 바로 회전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회전은 되게 쉬워요. 스케일은 되게 이제 좀 감을 많이 잡아야 되는데 이 회전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기 로테이션에 키프레임을 찍어주면 되는데요, 이 스케일이랑 똑같은 장소에 키프레임을 찍어주면 됩니다. 로테이션에 딱 찍어주고 쉬프트를 누르면서 발을 이동해서 딱 맞춘 다음에 찍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펴서 로테이션, 로테이션, 짠. 자, 여기 로테이션 0이었다가 이 끄트머리에서는 로테이션이 좀 돌아가게 할 거예요. 100 정도로 돌아가게 할 겁니다. 100. 자, 그럼 역시 이번에는 여기서 다시 돌아가야겠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100일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100. 자,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 뒤에는 지금 타일이 없죠? 이전엔 타일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똑같이 리프 타일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다시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러면은 타일이 이렇게 생성되죠.
자, 지금은 굉장히 당연히 굉장히 어색하죠. 자, 여기다가 다시 그래프를 적용해 줄 거예요. 로테이션을 누르고 그래프 에디터, 그 다음에 아까처럼 똑같이 F9 한 다음에 이렇게 Shift 누르면서 하고 얘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도 똑같습니다. 로테이션 누르고 두 개 다 잡고 F9 그 다음에 뭔가 이상한데? 아, 이렇게. 자, 그러면 영상 한번 볼까요? 오, 멋집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얘처럼 이렇게 확대돼서 들어가는 거는 똑같아요. 스케일을 아까 만들었던 거에 반대로만 만들어주면 돼요. 자, 여기서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아까처럼 여기 가운데로 와서 S를 눌러줍니다. S를 눌러주고 키프레임 찍고 10프레임 앞에 가서 한 번 더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뒤에 가서 확대를 해주는 거예요. 300으로 확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확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확대되는데, 자, 이것을 또 그래프를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누르고 그래프 에디터, 그 다음에 두 개 선택을 해서 F9 확대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얘를 이런 식으로 모션 블러를 한번 켜볼게요. 모션 블러를 켜고 작업하는 게 좋아요. 렉은 좀 걸리겠지만. 아이고. 자, 저는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영상 스케일을 조정해 볼게요. 그래프 에디터 닫고 S 누른 다음에 여기 가운데로 와서 스탑워치 하고 10프레임 두 번 앞으로 가서 키프레임 만들어주고, 이제 여기 앞에 가서 아까 전에 리프 타일 만든 게 남아있네요. 이 리프 타일을 꼭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뒤에 레이어에. 그 다음에 여기 한50 정도로 해주세요. 50 정도로 한 다음에 이렇게 늘어나게끔. 네, 이제 이쪽은 120이 돼야 돼요. 아까 전에 만든 걸 리버스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 에디터 누른 다음에 두 개를 잡고 F9. 자, 이런 영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 가운데 있는 키프레임은 한 칸 옆으로 가져와야 자연스럽겠죠? 왜냐면 이제 가운데에 너무 모션 블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비켜주는 거죠. 자, 혼신을 다해서 그래프를 조정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볼까요? 슝. 좋아요. 저는 이렇게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효과를 써서 멋진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